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으로 읽는 중국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과 이화승입니다. 오늘 소개할 수건은 신문여시, 신심여수입니다. 신하신, 문문, 가틀려, 시장시, 신하신, 마음심, 가틀려, 물수, 신문여시, 신심여수입니다. 한서 정숭전에 나오는 말로 신하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에 모인 사람처럼 많지만 신하의 마음은 물과 같이 청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한대에 출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도대체 이른바 지식인이 많아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 역시 사학자의 눈에는 국가 통치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시장 사람들처럼 많이 보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물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남보다 많은 힘을 가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힘은 자칫 무기가 되어서 이롭게 사용할 수도 혹은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리의 봉급은 항상 낮지만 그래도 그 많은 사람이 관리가 되려 하는 것은 바로 이 힘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처럼 선하고 포용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 무기는 흉기가 되어 화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탐관오리가 많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절대로 건강할 수는 없죠. 시장에 있는 그 많은 물건 중 좋은 물건을 고르기 쉽지 않듯 좋은 신하를 골라 쓰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고 살겠다는 청렴한 신하를 뽑는 일이 바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